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神的话语。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到 17절의话语.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诵读一下。 시작. 但你所学习的所确信的要存在心里，因为你知道是跟谁学的，并且知道你是从小明白圣经，这圣经能使你因信基督耶稣有得救的智慧。圣经都是神所默示的，与教训、督责使人归正，教导人学艺都是有益的，教训使人得以完全，预备行各样的善事。Amen.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今天我们的题目叫做神的圣经，神的话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진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神允许给我们圣经真理的话语。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所以我们常常看到的就是主题神的话语。 이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성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총고 66권 수. 근데 이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但是圣经有它一个主题. 이게 딱 하나인데요. 是一个主题.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就是基督.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再次详细的说明就是说耶稣就是基督.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고요. 旧约当中不断的告诉我们的就是那位基督弥赛亚他会来.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과 그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那新约记录的就是那位弥赛亚基督来了，而且还要跟他门徒一起这个事工. 다 합쳐서 66권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合在一起是66卷书，结果讲的就是耶稣基督的内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죠. 所以除了耶稣基督之外，我没有可传达的话语。 예, 어떻게 하나님 없는 성경 말씀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就是我如何能够去讲没有神的圣经话语呢？ 그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那一位就是耶稣，但是耶稣从来没有写过书籍。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但是这本书却是关于耶稣的内容. 거의 2000년 넘게 시간이 흘러서 66권이 완성됐습니다. 大概花了2000多年的时间里面完成了66卷的书.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在全世界最畅销的书就是圣经. 1등입니다, 1등. 就是全世界畅销第一名.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어요. 就是在历史上是人们打造这个书翻译的最多，然后印刷的也最多，也最多的人去诵读的书籍. 예수님은 책 한 권 쓴 적 없는데. 예수从来没有写过一本书. 그리고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而且耶稣跟人也从来没有做过什么争吵.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但是耶稣基督的福音征服了全世界. 사람들은 이렇게 총으로 칼로 싸우잖아요. 人拿着刀枪去征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但是只要耶稣基督的话语进入那个国家的时候，这个国家就会福音化. 그래서 총과 칼보다 훨씬 강력한 게 이 복음이에요. 所以比刀枪更锋利的就是福音.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拒绝福音的国家全部都败亡了. 복음을 막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阻拦福音的国家全部都灭亡. 복음을 막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阻拦福音的人，他的人生也完全败亡. 그래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希望各位去历史上去查看一下. 복음 막은 사람, 복음 막은 나라는 다 망했어요. 阻拦福音的人或者这个国家都败亡了.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중국을 큰 나라 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你们知道神为什么让中国成为这样的一个大国吗? 중국이 왜 부흥하는 줄 아세요? 也知道为什么中国如此的富饶吗? 이건 제 믿음이에요. 这是我的信心. 밑에서 기도하는
중국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因为有在这里面为中国去祷告的圣徒。 뭐 우리가 셀 수 없지만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虽然我们无法计数，但是有很多神的子女。 그것 때문에 중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为此，所以神祝福了中国。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 있다. 就是说耶稣基督的福音是如此的有能力。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중심이다. 这也是历史的中心。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这就是神的话语。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냐? 那么神的话有什么样的特征呢?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神的话语是约定。 성경에 보면 32,500개 약속 정도가 있어요. 看圣经里面有32,000多个约定。 32,500개. 32,500个。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这个话语是以约定赐给我们的。 그래서 신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입니다. 所以新约也是一个约定，旧约也是一个约定。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했잖아요. 所以耶稣在升天之前也对门徒们说，你们要等待约定的圣灵。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받을 때 은혜만 받지 마시고 약속으로 쫙 잡아야 돼요. 所以你们在领受信息的时候，不要是得恩典，要把它持定为神对你的约定。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就是神通过牧师给各位神所赐给你们的约定。 근데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취가 됩니다. 因为是约定，所以有第二点，就会有成就、成全。 아까 32,500개 있다 그랬죠? 刚才我们说了32,500多个。 다 성취되고 있어요. 这个全部都在成就着。 하나 남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제. 只剩下一个，就是耶稣基督的再临。 그러면 이제 나는 약속 잡을 필요가 없네요. 아, 那我就没有必要再去抓住神的约定了吗? 이미 다 성취됐으니까. 因为都已经成就了呀。 아니에요. 不是的。 이미 성취된 약속도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 삶의 성취가 됩니다. 已经成就的约定，当你们去持定在你们生活当中，你们的生活也会如此的成就。 그게 중요한 거예요. 这才是最重要的。 은혜만 받지 마시고 약속으로 잡아라. 愿你们不只是得恩典，要把它持定为神对你们的约定。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1획, 1.1획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在马太福音5章18节的话也告诉我们，神的话一笔一画都不会消失。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어도 되는 게 영원해요. 这个话你们可以去相信，因为它是永远的。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했죠. 所以以赛亚书40章8节的话也告诉我们说，草必枯干，花必凋残，唯耶和华神的话永远立定。 대통령들도 시간 지나면 말 바꿉니다. 总统也是按照岁月时间的话，有的会有转换。 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말을 자꾸 바꾼다니. 在韩国最厉害的人物就是总统嘛，但是他说的话也会改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도와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所以人是你们要去帮助的对象，不是你值得信赖的对象。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唯有神才是我们值得信赖的对象。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而且唯有神的话永远不变。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神不是这样又那样的神。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所以你们持定永远的话语的时候，你们也会不动摇。 변함이 없기 때문에. 因为神的话语没有改变。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 有的人说啊，我的人生为什么这样的动摇呢？ 말씀을 붙잡으세요. 所以你要持定话语。 그 말씀이 변함없이 영원하니까. 因为这个话语是永远不改变的。 그리고 그 말씀은 치유합니다, 여러분. 而且这个话语会医治。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치유가 돼요. 这话语只要你去诵读的时候都可能会医治。 물론 의학적으로 치유해야 되죠. 当然在医学方面也需要这样的帮助。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치유하는 거죠. 这只是能够医治眼睛看得见的部分。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我们的人是属灵的存在。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我们的灵魂要得医治。 근데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在希伯来书4章12节有非常重要的话语。 하나님 말씀이 영혼도 치유하고 마음, 생각, 몸까지 치유한다고 나와 있어요. 说神的话语会医治人的灵魂，连我们的思想与意念都会被医治。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因为人是属灵的存在。 여러분 동물은 이거 안 돼요. 动物是没有这样子。 사람만 됩니다. 唯有人。 근데 이렇게만 진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人只有这样才能够真正的得医治。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这就是神的话语. 그러면 얼마 중요합니까? 所以该多么的重要. 여러분 오늘도 그 우리 강단에 2부 예배 가서 또 예배 드릴 거잖아요. 待会儿大家也会去讲台听我们教会二部礼拜对吧?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삶에 성취되고. 当你们持定约定的时候，你们的生活当中就会去成就.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 那么就会成为绝不动摇的磐石.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는 겁니다. 你的人生就会被医治. 이게 자녀한테도 전달되는 거예요. 而且会传达给你的子女. 우리 렘넌트들 많잖아요 지금. 就像我们的 렘넌트 现在也是. 오랜만에 모이니까 얼마 좋습니까? 他们这么久没有聚在一起，该多么好现在. 이 복음이 여러분 누리면 전달된다니까 얘들한테. 福音你们在享受的时候就会传达给我们的后代. 말 안 해도 돼요. 只要你不说也没有关系. 영적인 것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属灵的部分不是拿嘴巴拿语言就能够传达的.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잡으세요. 愿你们持定这话语.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집어넣으세요. 把这话要怎么样要放在你的想法欲念当中. 그러려면 계속 듣고 봐야 되겠죠. 所以我们要不断的去听要去看.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합니다. 把这个叫做集中. 하다 보면 여러분 뇌에 각인돼요, 뇌에. 当这样的时候就会刻印在你们大脑中. 이 뇌에 각인되면 잘 안 빠져나가요. 刻印在大脑里面就不会消失. 여러분 술 중독, 마약 중독이 뇌에 각인돼서 끊기 힘든 거예요. 因为酒精中毒、毒品中毒是刻印在大脑，所以没有办法戒掉. 여러분 이게 말씀의 뇌에 각인돼 보세요. 你们把这个话刻印在大脑里面看看. 안 빠져나갑니다. 就不会离开的. 그럼 이게 영혼으로 연결돼요. 영혼. 那么与你的灵魂就能够相连. 영혼으로 연결되면 분명히 영원한 저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됩니다. 当与灵魂相连的时候，分明就会与天上的宝座、永远的天国相连.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게 다시 내 몸에 역사하는 거예요. 但是非常神奇的是，会再次在我的身体上兴起施工. 그럼 여러분 가면 어디를 가면 어떻게 되죠? 那么如果你们去某个地方的会怎么样？그 현장에도 역사하는 거예요。在那个现场也会兴起做工。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담아라. 所以在你的心怀意念当中存放神的话语。 반복하는 이유 이겁니다. 反复的理由就是为了这一点。 각인되도록. 让我们能够刻印的程度。 여러분 우리 지금 중화권에 예배 메시지 이게 흐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你们知道我们现在中华圈这个信息的流向吗？ 구원의 길. 道这个道路。 구원의 길 다음에 뭐하죠? 等一道路讲完之后再讲什么呢? 10가지 신앙발판. 10个信仰踏板.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不断的反复的这一点. 몇 년 됐죠 지금? 已经几年了. 왜 반복합니까? 为什么反复呢? 각인되라고. 为了让刻印. 여러분이 구원의 길 말씀과 이 10가지 발판 메시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所以你们对得救的道路还有十个信仰踏板要确实的整理清楚. 이 메시지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就是这个信息，福音的信息要在你们里面整理清楚. 그러면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那么无论去哪里就不会动摇.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所以你们要反复要刻印在你们的心怀意念之中. 그게 여러분의 몸과 현장까지 연결되도록. 而且要与你们的身体与现场相连的程度.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愿各位一定要这样的心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핵심 주제 그리스도가 뭐냐? 那么我们最后看这圣经里面的主题核心主题基督是什么?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장 모습입니다. 这是我们现在活着的现场. 운명에 갇혀 있죠 사람들이. 人们都被关锁在命运之中. 여러분 중국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你们回头看看中国人都怎么样的生活. 여러분 고향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也回头去想想你故乡的家人他们怎么样生活. 여러분 나라와 여러분 정치를 생각해 보세요. 想想你的国家还有你国家的政治是怎么样. 여기 잡혀 있잖아요. 他们都全部被命运所辖制. 지옥 같은 인생. 如同地狱般的人生. 잘 살고 못 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不是说过得好不好的问题. 잘 사는 사람은 더 지옥 같은 인생. 过得再好，他们更加如同地狱般的人生. 재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而且全部生活在灾殃之中.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我们怎么能够解决这些问题? 왜냐? 영적인 것에서 왔거든요. 为什么？因为这是属灵的完全被辖制. 이 운명은 사단한테서 왔습니다. 对命运被撒旦所辖制.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没有办法脱离出来. 사단보다 강한 인간은 없어요. 没有一个人能够比撒旦更加强悍. 지옥 같은 인생 왜 그럴까요? 为何如同地狱般的人生呢?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是地狱的背景. 맞잖아요. 지옥 배경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지옥 같은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因为是地狱的背景，所以眼睛看不见，不断的反复地狱般的人生. 그리고
왜 재앙이 오는가? 为什么来灾殃呢? 죄인이기 때문에. 因为是罪人.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因为是犯了罪的罪人，所以犯着罪，活着人生，然后去地狱.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圣经告诉我们，罪的代价就是死亡. 이 죄 때문에 재앙 받는 거예요. 因为这个罪，所以面临罪的灾殃. 여러분 중국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各位想一想中国这个国家. 여러분 민족과 고향을 생각해 보라니. 想一想你的民族与你的故乡. 아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 想一想你的家庭都好. 아, 근본 문제구나. 原来真的是根本问题. 이거는 눈에 보이지만, 그죠?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虽然命运这些部分能够眼睛看得见，但是撒旦地狱是眼睛看不见的.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这一点.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所以这个要得到解决才可以.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基督是如此的给我们解决了. 왕이 되셔서 사단을 박살냈고. 成为王解决了撒旦.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끝나버렸고. 所以我们的命运结束了.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所以你们要明白这个关系. 왕이 선지자가 되셔서 지옥에 갈 우리의 길을 하늘 길로 여셨고. 成为先知本来让我们要去地狱，但是却引导我们去天国，去神的国度.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成为祭司长死在十字架，洗净了我们一切的罪. 그러니까 우리의 재앙까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所以我们的灾殃也结束了. 그래서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所以这一位解决了根本问题. 그걸 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把这个叫做王、祭司长、先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我们知道耶稣做了这个事情. 이 세 가지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这三个事情就是基督的事情.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所以说耶稣就是基督.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 这是我们人生的结论.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我们的人生不是说耶稣.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不是说耶稣是基督，而是耶稣就是那位基督.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애매하게 믿는 거예요. 不要这样模糊不清的相信啊，耶稣基督。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那位耶稣就是基督.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你们读一下使徒行传的内容。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랬어요. 那位耶稣就是基督.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끝냈다. 所以耶稣说都成了. 모든 문제 끝. 所有的问题结束了. 왜 근본을 해결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근본得以解决.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잖아요. 所以我们告白耶稣就是基督，是一切问题的解决者.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많죠. 但是我们有很多的问题. 문제 얼마 많습니까? 该多多么的问题. 여러분 지난주에도 문제에 시달리다가 여기 오셨죠? 上周你们也被所有的问题所困，来到这里礼拜. 그러나 복음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但是圣经和福音告诉我们这一切都结束了.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 앞에서 승리할 것인가? 那么你们在问题面前该怎么样才能够胜利呢? 문제 아니다. 일단 선포하세요. 首先你要宣告这不是问题. 그 중요합니다. 문제 이거 문제 아니다. 선포하세요. 这是非常重要，你们要宣告这本身问题，但不是问题. 그냥이 아니고 끝냈으니까. 不是随便的宣告，而是因为真的都结束了. 우리는 보통 이게 왜 문제인가를 묵상하죠. 我们常常去默想啊，这个为什么是问题？ 이 사람은 이런 게 잘못되고 저런 게 잘못되고 막 생각하잖아요. 我们就会想啊，这个人怎么这么错？这个人又是什么这样的问题呢？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야. 啊，所以这个人是个问题呀。 문제가 왜 되는지 묵상하잖아요. 我们常常去默想为什么会成为问题. 근데 여러분 끝났다 문제 아니다 한 다음에 왜 문제가 안 되는지 묵상해 보세요. 真的你们要去默想一下，都成了，结束了，没有问题，要默想一下为什么不是问题. 문제로 보이지만 왜 문제가 아닌지 묵상을 해보라니까. 虽然看似是问题，但是你一定要去默想为什么不是问题. 그건 잘 안 하죠. 但是大家没有办法经常做这个，对吗？ 여러분 그거 할 때 엄청난 답이 나옵니다. 当你们这么做的时候，会有非常惊人的答案。 시대를 움직이는 답이 나와요. 会有运转着时代的答案。 그러면 뭐가 되냐?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那么你会成为什么呢？就会成为时代的指导者。 이런 답 가진 사람이 지도자예요. 拥有这答案的人就是时代的指导者.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所以无论你们遇到什么样的问题，一定要以基督解给答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愿各位能够铭记这一点. 문제 끝났다. 问题都结束了. 문제 아니다. 不是问题. 왜 문제가 아닌가? 为什么不是问题呢? 거기서 답을 내세요. 在那里一定要有答案. 결론입니다. 结论.
여러분 24시에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你们现在开始挑战 24시. 24시 기도하라 그랬어요. 说24시是祷告. 이거는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 这是要跟随节奏. 여러분 음악을 들어도 리듬을 타잖아요, 사람. 你们听音乐的时候也会要跟随节奏，对吧？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리듬을 탑니다. 会唱歌的人，他们都会跟着节拍来。 춤을 잘 추는 사람들 리듬을 타죠. 会跳舞的人也会非常跟着节奏去动。 기도도 리듬을 타야 돼. 祷告也是要跟随节奏。 그러면서 리듬을 타는 좋은 방법이 이 호흡입니다. 能够让我们好好的跟随这个节奏的方法就是呼吸。 호흡의 방법이 많죠? 呼吸有很多的方法。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24시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但是最重要的是你们要去思想一下能够如何24时的呼吸。 그러면 호흡을 조절하게 되잖아요. 那么在这个时候就能够去调节呼吸。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 举个例子，跑马拉松的选手。 마라톤 선수가 뛰는 거 하고 100m 달리기 하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하고 뛰는 방법이 다릅니다. 跑马拉松的选手和跑百米冲刺的选手，他们的跑的方法是不一样的。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듯이 마라톤을 뛰면 분명히 실패해요. 如果你就像跑百米冲刺一样去跑马拉松的话，你肯定会失败。 마라톤은 최대한 힘을 들이지 않고 길게 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마라松是怎么样呢？就是能够最少的使用力量，能够最长久的慢慢的去跑。 그 호흡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呼吸也应该要这样。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24시 계속 호흡할까? 能够如何24时不断的去这样的呼吸呢？ 그 목표는 기도하려고. 目标是为了祷告。 기도가 될 만큼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就是能够去祷告的程度调节你的呼吸。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就是不断的要去挑战这一部分。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에 맞는 걸 찾으세요. 不管什么样的方法，要找到一个合适你自己的方法。 그러면 24 전도가 됩니다. 那么就能够24时的去传道。 24 전도라는 것은 24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닌다 이 말이 아니에요. 24시 전도, 不是说不断的24个小时去传道。 네. 중심이 항상 거기 있는 거죠. 而是我生活的中心常常在这里。 누구를 만나든 이 눈으로 보는 거죠. 就是不管遇到谁，我都用这个眼目去看他。 저 사람이 오늘 혹시 복음 받을 날인가? 今天他是不是领受福音的日子呢？ 저 사람이 혹시 여기에 숨겨진 제자인가? 这个人是否在这里隐藏的门徒呢？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날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거든. 在《使徒行传》13章48节的话语告诉我们，预定得永生的那一日的人带你们预定了。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就是不断的去思考这一部分。 이걸 어떻게 늘 생각할 수 있을까요? 我们怎么能够去常常思考这一部分呢？ 이렇게 되면 가능한 겁니다. 当我们能够24时呼吸的祷告的时候就可以。 그런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把这样的人叫做传道者。 24 전도. 就是24时。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这是福音. 복음은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福音你们要品尝到里面的真味道. 맛을 보기 전에는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你们品尝到这里面真味的时候，并不会觉得这个如此的重要. 제 그 친구 우리 교인 중에 파키스탄 친구 한 명 있거든. 在我们教会有一位圣徒是巴基斯坦的.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다 달달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就是韩国的饮食比较偏甜，因为都有放糖吗？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 所以外国人不太喜欢吃。 고기를 달달하게 만들잖아요. 좀. 就是肉也是腌的甜甜的。 그래서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마라탕 집에 들어갔어요. 마라탕 집. 然后我带他去了教会附近一个麻辣烫家。 아 오늘 중국 음식 먹자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 친구가 오늘 안 먹어봤는데 하면서 약간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他说啊，我跟他邀请去中国饭店吃饭的时候，他说啊，从来没有尝过，稍微有一点点害怕。 믿고 따라와야지. 我说你相信我，跟着我来吧。 그래 딱 먹여주는데 와 너무 맛있다면서 다음 주에도 또 올 거래요. 然后他说太好吃了，下一个星期也要来。 그러니까 맛을 보기 전에는 모른다니까요. 就是你在品尝之前是不知道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你不知道它有多么的美味。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所以不会认为有多么的重要。 근데 여러분 이걸 맛을 봐야 됩니다. 所以各位一定要去品鉴到里面的真味道。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구나. 原来没有比这个更幸福的。 그러면 계속하게 돼 있어요. 那么你就会不断的持续去做。 그래서 복음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所以愿各位能够品尝到福音的美味。 24시의 맛을 보세요. 让你能够去品尝到24时的美味。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能够享受这祝福。 기도합시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的感谢你的恩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感谢神赐给我们永远不改变的话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愿我们能够持定耶稣就是基督不断的胜利。 24시의 비밀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愿我们能寻找到24时的奥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在神面前做奉献。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 들어야 될 곳이 많습니다. 现在在全世界需要听福音的地方有太多。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 允许 우리 福音의 경제 공의 기능 능够 做 神所 许愿的 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24시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함께 모인 중화권 사명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